여러분, 오늘도 한 주가 다가왔습니다. 1078회차 1등 번호 추첨하는 날입니다. 오늘 무대에 특별한 인물, 특별한 대가들을 모셨습니다. 자, 멋진 우리 황금 손님들을 모시고 이번에 1078회차 한번 멋진 로또 추첨 번호로 대박을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유 정말 우리 심우석 우리 황금선, 또 우리 이대호 황금선, 우리 매미 황금선, 황금선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흔들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선. 네, 로또 트로트 무대가 완전 특집으로 특별한 축제 무대로 마당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1078회차 우리 황금선님들 책임이 막중합니다. 네. 1등 번호 추천해 주실 자신 있으시죠? 네. 네, 기대를 꼭 하겠습니다. 우리 로또 트로트에 이번에 대박을 못 내면 난리 납니다. 이번에는 대박 못 나면 쪽박돼요. 네. 대박을 꼭 내주기 위해서 예. 우리 이대호 황금선님, 심우석 황금선님, 매미 황금선님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멋지게 1078회차 1등 번호 추첨을 멋있게 해드리고 네. 우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함께 즐거운 우리 노래도 들어보시고 멋진 무대 한번 만들어드리고 난 뒤에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럼요. 네. 자, 멋진 무대에 노래도 길을 받고 또 추천 번호를 추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남아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고 울먹이며 고백한 사람. 진실을 말해주고 돌아섰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내 가슴에 사무치는지 귓가에 어리는 그 말 한마디. 사랑하고 떠나갑니다. 아직도 잊지 못해요. 사랑했기 때문에 잊어야 한다고 흐느끼며 돌아선 사람. 진실을 말해주고 돌아섰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내 가슴에 사무치는지 귓가에 어리는 그 말 한마디. 사랑하고 떠나갑니다.
살까요? 인생이란 저 높은 산을 어떻게 오를 수 있었을까요? 평생에 한 번 피는 진화 속의 꽃처럼 소중한 사랑을 심어준 내 사랑아, 한 세상 살고도 다시 또 당신 다시 또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받은 사랑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서 당신만을 알고 싶은 백년 초사랑. 당신 아니면 그 무엇으로 행복할까요? 인생이라는 저 높은 산을 어떻게 넘을 수 있었을까요? 생에 한 번 피는 진화 속의 꽃처럼 소중한 사랑을 심어준 내 사랑아, 한 세상 살고도 다시 또 당신을 다시 또 사랑할 수 있다면 많이 사랑하면서 당신만을 위해 살고 싶은 백년 초사랑. 왔는데 아 시골촌 놈이 범 좀 잡았네. 시골촌 놈이 대패고 갔는데 아 시골촌 놈이 범 좀 잡았네. 시골촌 놈이 그렇게 만나지 못했던 천장은 열심히 일을 해 돈 좀 벌으니 그 소문 어디서 주사 들었나. 지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네. 왔네 아 시골촌 놈이 범 좀 잡았네. 시골촌 놈이 대패고 갔네. 아 시골촌 놈이 범 좀 잡았네. 시골촌 놈이 그렇게 만나지도 튕기던 청자가 열심히 공부해 출세했더니 그 섬은 어디서 주워들었나. 지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네요. 사랑이 넝글째 굴러왔네요. 부지런히 신나는 날 기분 좋은 날 으아 으아 온 세상 내 것 같구나. 대패고 갔네 시골촌 놈이
걸쳤느니 택배고 갔는데 아씨 걸쳤느니 밤 좀 잡았네 씨 걸쳤느니 쓰세요? 네. 네. 우리 황금 손님들이 멋진 무대를 장식해 주셔서 정말 대박날 1078회 추천 번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황금 손을 한번 멋있게 흔들어 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 황금 손을! 네, 우리 이대호 황금손이 네. 첫 번째, 두 번째 번호를 추첨해 주실 거고요. 우리 심우석 황금손님 세 번째, 네 번째 번호를 추첨해 주실 거고 우리 매미 황금손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운명의 번호를 뽑아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책임 있게 1등 번호를 자신 있게 뽑아 주실 수 있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기대하는 이면에서 자, 우리 1078회차 기를 모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이야, 멋진 번호. 네, 이대호 황금선이 5번을 뽑았습니다. 네, 5번 파이팅. 네, 이대호 황금선님께서 장미수 단번대 장미수. 야, 5번을 뽑아주셨습니다. 대박날 징조가 지금 설설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보이게 뽑아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 둘! 셋! 갑니다! 네. 이대호 황금선이 22번 이땡을 뽑았습니다. 네. 자, 대박나십시오. 네, 쌍쌍번호 22번. 자, 나올 때가 됐죠? 11번, 33번이 나왔으니까 자, 22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우리 이대호 황금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심우석 황금손님 우리 한번 무대로 한번 모셔서 1078회차 세 번째 번호, 네 번째 번호 자신 있죠? 네! 네, 황금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손금이 보일 정도로 흔들어 주세요. 네, 자, 세 번째 번호 추천하겠습니다. 길을 모아주세요. 하나, 둘, 셋. 우, 네. 자, 33번. 네. 33번입니다. 아, 행운의 숫자네요. 33번. 네, 33번. 자, 우리 22번, 33번 쌍쌍번호가 지금 이렇게 같은 번호가 나왔습니다. 자, 또 한 번 네 번째 번호 우리 심우석 황금손님께서 네 번째 1등 번호를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길을 모아주세요. 하나, 하나, 둘, 셋. 43번. 와. 43번. 네. 아. 네, 43번입니다. 네, 멋진 번호 43번. 76회 1등 번호입니다. 이번에 77회 1등 번호, 78회 2월수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43번 정말 특별한 번호를 우리 또 심우석 황금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번호 우리 매미 황금손님이 뽑아주시겠습니다. 매미 황금손님. 네, 행운의 코끼리 소리. 그 행운의 소리인가요? 예. 네, 한 번 더. 네, 다섯 번째 번호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길을 모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멋진 번호 18번. 18번. 네. 18번. 18번. 네. 다섯 번째 번호를 18번을 뽑아주셨습니다. 자, 운명이 달려있는 여섯 번째 로또 1등 번호 우리 매미 황금손님. 자,
새벽당을 울려주세요. 아. 새벽당. 새벽당. 네, 우리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1등 번호를 뽑아라. 잠자는 우리 황금손들아 일어나가라. 네, 자 길을 모아주세요. 하나, 둘, 셋. 와, 이게 웬일입니까? 이건 정말 사고 났습니다. 1등입니다. 1등. 네. 11번. 11번. 와. 네, 로또 토론토에서 이번에 1등 번호가 추첨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쌍쌍 번호 또 6번에 1번 번호로 1등 번호로 뽑아주셨습니다. 11번, 22번, 40 아, 네, 쌍쌍 번호 33번까지 나왔습니다. 자, 멋진 번호 뽑아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남들이 그래온 알도록 멋진 사람이라고. 네, 수덕이 있는 멋진 남자. 네, 코끼리. 네, 행운을 갖다 모셔드리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보너스 번호. 보너스 번호는 누가 뽑을까요? 네, 해령님이. 아니요, 아니요. 제가 뽑으면 민폐, 민폐. 저희가 제가 뽑으면 안 되고 또 한번 우리 이대호, 이대호 우리 황금손을 한번 모셔볼까요? 네, 제가 당첨됐습니다. 네, 자, 우리 이대호 황금손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민폐니까 우리 이대호 황금손님이 수득이 많으세요. 자, 수득 많은 손을 한번 더 모시고 자, 길을 모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네, 35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2등 번호 보너스 번호를 우리 이대호 황금손님께서 수득 있는 번호로 뽑아주셨거든요. 이번에 이 번호가 1등 번호로 나올 수 있게끔 우리 시청자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번호를 한번 합창으로 불러볼까요? 예. 네, 첫 번째 5번, 두 번째 22번, 세 번째 33번, 네 번째 43번, 다섯 번째 18번, 여섯 번째 11번, 일곱 번째 보너스 35번. 네, 이 번호가 당첨될 수 있도록 여러분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멋진 번호 쌍쌍번호까지 뽑아주셨는데 네. 야, 우리 정말 대박 낼 것 같습니다. 조짐이 좀 좋아 보이죠? 네, 네. 우리 황금손님들 로또 트로트 방송 출연하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죠? 네, 노래도 띄우고 네. 로또 1등 당첨 추천해서 우리가 대박을 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신물석 황금손님 네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아, 예. 요즘 백년주사랑 비주주 말로 네. 열심히 활동 중이면서 또 모방송에 무수리 말의 네. 이장 아들로 네. 한 4, 5년간 계속적으로 지금 방송활동을 하다가 네. 이번에 나의 노래 나의 인생이라는 새로운 기획의 또 시즌1이 스타트가 됐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시즌 1 2부부터 제가 이제 출연할 계획인데요. 네. 그쪽에 이제 대본 연습도 많이 하고 있고 아. 또 우리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우리 이 동물 농장의 원조. 네. 우리 매미 선배님도 제가 또 초대 가수로 좀 초대해서 네. 같이 또 그 아, 이대호 황금손님도 모시고 이대령 황금손님도 모시죠. 아, 이제 3부째는 이제 이대호 네. 선배님하고 네. 우리 이대령 선배님을 모시고 네. 기획할 계획입니다. 또 저쪽에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명덕 선배님. 철인 10종 경기의 우승자시죠. 우리 네. 우명덕 선배님. 네. 윤석정 선배님. 요즘 네. 노래가 네. 너무 좋아서요. 네. 제가 팬이 됐습니다. 찐팬입니다. 네. 백운하 선배님 다 모셔봅시다. 네네. 네. 야, 우리 신문석 황금손님 방송인이세요. 가수도 가수지만 너무 멋진 개그 스타일. 참 멋진 우리
인성도 좋고 마음도 정말 어디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대호 황금손님. 네. 정말 우리가 강산이 한 두 번, 세 번 바뀌어서 만났죠? 예, 예. 네, 80년대 가는데요. 우리 이대호 황금손님은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영화 배우처럼 아주 멋진 우리 황금손이었거든요. 네, 예, 너무 과찬의 말씀입니다. 신곡이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무대로 예. 모셨거든요. 네, 네 신곡이 지금 발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제가 신곡을 냈습니다. 사랑하고 떠납니다. 너무 애절한 노래죠. 사랑한 사람이 떠나가는 그런 가슴 아픈 노래죠. 예. 그래도 이 노래가 앞으로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진짜 그동안에 많은 인생의 경험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아주 멋지게 한번 마지막 곡으로 네. 네 어느 분의 작사 작곡인가요? 예 손부익 선생님하고 지현이 작사가 작사한 노래입니다. 아, 네 예. 정말 마지막 곡으로 대박을 내시고 또 우리 로또트로트에 나오셨으니까 대박 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또트로트 방송에서 자주 뵙도록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이대호 우리 황금손님 예전에 노래 무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아주 꽉 차는 아주 영화배우 저리 가라로 아주 멋진 우리 황금손이었습니다. 많은 우리 응원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매미 황금손님 자 동물농장의 대가 정말 성우의 대가 자 너무 멋있어요. 인간성도 좋으시고 참 저렇게 털털하신 우리 선배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우정의 또 무대가 되지 않나 싶어요. 자 매미 황금손님 와 우리 아니 까마귀 소리 한번 내볼까요? 아니 사람이 좋다는 얘기는 갖고 놀기 좋다는 얘기가 아 근데 안 들리는데 네, 까마귀 소리 한번 내주세요. 까마귀 소리요? 네네. 이 옛날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 옛날에 까마귀가 울면 재수없다 그랬어요. 네. 재수없다고. 그런데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왜 그러냐? 까마귀는 우리나라 국조입니다. 고구려 깃발이에요. 네. 까마귀를 버리면 고구려를 버려야 되고 고구려를 버리면 고조선을 버려야 돼. 아, 우리나라 네. 역사 개판대라고 일본 아들이 네. 헛소문 버티러 놓은 겁니다. 그거. 아, 참말로. 그래. 네. 그래서 제가 까마귀 소리를 그래서 연습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잘 되대요. 네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로또트로트 이번에 이대호 우리 황금손님 또 심우석 황금손님 다 세 분이서 이렇게 커플로 나오셨잖아요. 네. 이번에 이 로또 1078회 이번 추첨이 대박 날 수 있도록 까마귀 소리를 한번 내주세요. 네. 네. 까마귀 갑니다. 아니 어디서 날라오는 것 같은데 예? 날라오는 것 같아. 까마귀 아니 근데 소리, 로또 까마귀 소리가 네, 여러 1등 당첨이 된 번호가 됐다. 너무 기쁘다. 네. 까마귀 소리. 네, 네 세 분의 멋진 무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면은 모라들어 동백이 피면은 넌 다시 동백으로 나에게 찾아와 꿈을 추고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인연이란 그늘 놓고 보내긴 싫었다 향기마저 떠나보내고 바람에 날리는 초본잎 내 사랑도 진걸
태어내 그대는 영원히 보라니 피면은 모라무로 동백이 피면은 넌다시 동백으로 나에게 찾아와 꿈을 주고 나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인연이란 끈을 놓고 보내기 싫었던 향기마저 떠나보내고 바람에 날리는 저 꽃잎소리 내 사랑도 진다 떠나려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스스 심을 도매나 산골레 고향에 사랑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눈물 어린 보따리에 황혼빛이 젖어드네 세상을 원망하랴 내 아내를 원망하랴 너희 동생 해숙이야 행복하게 살아다오 가도 가도 끝이 무정 철린 넌 이곳에 잊을 수 없는
사랑하면 고개 태운정 어느 날 갑자기 슬픔이 온다 해도 당신 때문에 행복했다고 웃으며 날 할래요. 사랑했어요. 잊을 수 없는 지난 일들은 드라마 같은 추억의 앨범.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속한 인생인데 죽도록 사랑하며 곱게 태운정 어느 날 갑자기 슬픔이 온다 해도 당신 때문에 행복했다고 웃으며 말 할래요. 네, 네. 고사복 돼지 갑니다. 아니 고사 잘 지내주셨어요? 네. 네. 첫 78회차 우리 복돼지가 꿀꿀꿀 1등 당첨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자, 자신 있으시죠? 네. 네. 황금 손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1078회차 1등 번호 첫 번째 두 번째 번호 심우석 황금 손님께서 먼저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를 모아 주세요. 하나, 둘, 셋! 2번! 2번이 당첨됐습니다. 네. 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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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2번. 첫 번째 번호가 2번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번호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34번! 34번 당첨됐습니다. 30번대 가장 장미수 34번, 39번이 속을 새기고 있습니다. 34번. 자, 멋진 번호를 우리 심우석 황금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복 기도를 해주신 우리 복돼지님이 뽑아주시겠습니다. 자, 매미 황금손. 자, 세 번째 번호 기를 모아주세요. 하나, 둘, 셋! 이야, 네. 일 났습니다. 6번입니다. 6번. 네. 6번째 번호를 매미 황금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번호까지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황금손을 흔들어 주시고, 황금손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이야, 네. 25번. 25번. 25번 때. 25번. 네. 25번, 29번이 속을 새기고 있는 번호입니다. 여러분 귀에 잘 쏙쏙 외우고 계시다가 반자동으로 구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멋있는 우리 운명이 달려있는 번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번호를 이대호 황금손님께서 추천해 주실 거죠? 네. 네, 황금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노래 신곡 너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래도 네. 대박 내고.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번호도 1등 번호도 대박 내고. 네, 네. 자 시작해 볼까요? 길을 넣어 주세요. 하나, 둘, 셋. 오. 황금석 이대호가 뽑은 43번입니다. 네. 43번. 43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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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의 1등 번호입니다. 2월수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이대호 황금석님께서 또 2월수로 끌어내 주셨습니다. 자, 여섯 번째 운명적인 번호 1등 번호 갑니다. 하나, 둘, 셋. 야, 특별한 번호 또 네. 네. 이대호 황금손이 30번을 뽑았습니다. 네. 30번입니다. 30번. 30번. 네. 네. 네, 당첨됐습니다. 77회차 30번이 1등 번호로 나온 번호입니다. 네. 또 78회차 30번, 43번을 2월수로 두 개를 이대호 황금손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자, 이 번호가 1등 번호로 나온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겠죠? 네. 자, 시청자 여러분 기다리는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번호를 불러줘야 되는데 우리 보너스 번호가 하나 남았어요. 네, 보너스 번호를 하나 네, 뽑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대장님께서 아니요 뽑아주십시오. 제가 뽑으면 안 되니까 우리 이대호 황금손한테 또 한번 맡겨보도록 예. 하시죠. 예. 바꿔요. 바꿔. 바꿔요? 심은석 황금손님한테? 네네네. 네. 아니 이대호 황금손님이 수득이 좋으신데 네, 바꿔보겠습니다. 아니, 네. 수덕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아. 수덕사의 여성하고 뽀뽀를 했어. 아. 네. 자, 우리 심은석 황금선님으로 바꾸랍니다. 자, 심은석 황금선님도 수덕이 좋아요. 이번에 보너스 번호를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제가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자, 잘 뽑을 자신 있죠? 네. 네, 황금선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금이 보이대로. 이야, 저 두둑한 황금선, 심은석 황금선. 자, 1등 번호 추천해 드리도록 약속했습니다. 자, 길을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빰빰빰빰. 자, 23번. 네, 23번. 번호 아, 네. 23번입니다. 네, 우리 심은석 황금선님께서 23번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보너스 번호까지. 자, 우리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네. 번호를 합창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첫 번째 2번. 두 번째 34번. 세 번째 6번. 네 번째 25번. 다섯 번째 43번. 여섯 번째 30번. 보너스 번호 23번. 네. 이 번호가 2078회차 1등 번호가 추첨될 수 있게끔 길을 한번 모아볼까요? 예. 그러죠. 로또 트로트 비비 방송 최고. 네, 우리 예쁜 고양이 소리가 어디든 들리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고양이 어디 갔어요, 고양이? 와우! 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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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 고양이 소리인가요? 와우! 와우! 네, 참. 정말 대가입니다, 대가. 정말 동물농장의 성우 대가입니다. 우리 매미 황금손님 존경합니다. 우리 1078회차 1등 번호가 꼭 당첨이 돼서 정말 우리 매미 황금선님, 이대호 황금선님, 심은석 황금선님 원하는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에 이번에 1078회차 1등 당첨 번호 35개 당첨 주인공이 됐다.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심은석 황금선님, 우리 이대호 황금선님, 매미 황금선님 자 준비해 주시고 자 우리 심은석 황금선님 네. 이야 1078회차 네. 우리 35억에
주인공이 됐어. 네. 그 돈, 그 금액을 어디다 쓸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로또 트로트 TV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애청자, SS 가족 여러분. 제가 드디어 로또 트로트 TV 방송에 35억에 당첨이 됐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자, 이 돈으로 저희가 아주 멋진 스튜디오를 꾸며서 네. 우리 이 트로트와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동료, 선배, 후배님들 위해서 멋진 무대와 방송 시스템에 투자해서 영원히 이 트로트와 함께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투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참 멋진 우리 신문석 한검수님께서 로또 트로트 스튜디오 방송국을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과 함께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 무대를 지키면서 로또 트로트를 사랑한답니다. 여러분 참 천사 같은 마음이죠? 네, 꼭 이번 78회 우리 신문석 우리 한검수님이 당첨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자, 우리 이대호 한검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대호 한검수님. 네. 자, 1078회차 예. 이번 35억에 오, 주인공으로 35억에. 당첨이 예. 됐다. 예. 그 돈을 어디다 쓰실 것인지 예.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바로 우리 지민호섭 가수님처럼 네. 동감인데요. 제가 지금 실버 노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노인네들이 네. 실버지만 네.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많아요. 네. 뭐 기성 가수들 못지않은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 같이 예? 노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가수분 어르신 네. 가수분들을 위해서 큰 무대를 만들었고 선물도 마음껏, 많이 주고 예, 마음껏 네. 노래도 하고 네. 즐기는 장소를 만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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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지다, 멋져, 멋져, 역시 멋져. 우리 연예인들은 노래하다 죽는 게 우리 사명감이에요. 노래하고 살고 노래하고 죽자. 네. 네. 자, 우리 1078회차 우리 매미 우리 동물농장 성우 우리 한검수님은 35억에 당첨이 됐을 때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 이번에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디다 쓸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내가 35억 로또에 당첨됐다. 네. 어디다 쓸지 궁금하죠. 네, 궁금하죠. 엄청 궁금하죠. 네. 무진장 궁금하죠. 네네. 알고 싶죠. 네네. 그 당첨이 된다면 네. 그 돈을 가지고선 한 10만 평 땅을 사가지고 네. 뱃속에서 놀고 있는 동물들을 거기다 풀어놓고 키우겠습니다. 아,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 네. 아, 정말 김건희 여사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네요. 네, 우리 해외에 지금 해외 모든 일들을 지금 이루려고 지금 가 계시는데 우리 김건희 우리 그 여사님하고 잘 어울리는 동물농장 사랑하는 그런 위인이 로또 트로트에서 나왔다는 아니, 이 사실을 우리 내일부터 신문에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 네. 동물이 아니고 네. 뱃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풀어놓고 좀 답답한 놈들 풀어놓고 키우겠다니까 뭔 헛소리를 해요. 이 뱃속에 동물들 있잖아요. 뱃속에 뱃속에 뭔 동물들? 뱃속에 내가 동물농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내가 네. 근데 이 동물들을 풀어놓고 키우고 싶다니까 뭐 이상한. 아 근데 얘기네. 그 동물들을 풀어놓는 10만 평이 뭔가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살아있는 자연에 동물농장도 만들어놓고 성우의 노릇을 한다면 더 좋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소리 했냐면요. 네.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헛소리 한번 했어요. 아유 헛소리랍니다. 내가 그래서 저 매미를 좋아하려다가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깜짝깜짝 놀래게 하는 성우의 매력이 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앞으로 우리 매미, 우리 성우님이, 우리 한검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은 바보, 반은 네, 정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로또 1078회 1등 당첨되면 하고자 하는 소원 우리 저 파란 천사들의 무대를 한 번 더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며 어머님을 그리워하면서 불효자는 옵니다 올려드립니다.
어머님을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 엎드려 싶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 못난 자식 이제서 어머니 앞에 왔습니다. 이제 나 올까? 찾아나 올까? 눈 빠지게 이 자식 그리다 가신 어머니, 이제 이 자식 돈 좀 벌어 성공해서 어머니 편히 모셔보려 왔건만 어머니께서는 어이에서 싸늘한 잔디 밑에 차디찬 잔디 밑에 누워 계시란 말입니까? 어머니, 이제 이 자식은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란 말입니까? 어머니, 어머니, 아들아. 네, 어머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 어머니. 이 세상 어머니들이 다 네 업이라고 생각하고, 네, 웃겨도 드리고 울려도 드리면서, 네, 어머니, 재미지게 해드려라. 네, 그것이 이 애미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하거라. 네, 이 좋은 세상 둥글둥글 재미있게 살아라. 네, 어머니. 먼 훗날 천상에서 다시 만나자. 네, 아들아. 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잘 있거라. 어머니, 가지 마세요, 어머니. 손바와리 터지도록 빗땀을 흘리세요. 환영 바라시고 고생하신 어머니여, 어떻게 이 세상에 눈물로 가셨나요? 그림 어머니. 괜찮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직 안 돌아가셨네요. 제가 착각했어요. 인생이란 정이더라. 울고 웃는 정이더라. 잘난님도 못난님도 이전 저전 정에 살더라. 맨발로 맨손으로 내 청춘 앞만 보고 뛸 때 정 하나만 지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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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달고 매운 인생 눈물 젖은 정으로 산.
한다. 정치에 웃는 인생은 정에 빠져 우는 인생은 혼님도 미운님도 이런저런 정에 살더라. 비바람 들어가면 내 청춘 앞만 보고 뛸 때 정 하나만 지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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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쓰고 달고 매운 인생 눈물 젖은 정으로 산다. 내 청춘 앞만 보고 뛸 때 정 하나만 지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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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쓰고 달고 매운 인생 눈물 젖은 정으로 산다. 사는 세상 하루를 살아도 내 사랑 백년을 살아도 내 사랑 나는 내가 하도 못하라. 이제부터 폼나게 살 거야. 그 누가 뭐래도 큰 소리 치고 살게 할 내가 해줄 거야. 따라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 겁나게 살 거야. 어차피 사는 인생 천년을 살아도 내 사랑 백년을 살아도 내 사랑 나는 내가 하고 같더라. 이제부터 폼나게 살 거야. 그 누가 뭐래도 큰 소리 치고 살게 할 거야. 따라와 내가 해줄 거야. 따라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
건강하게 살 거야. 건강하게 살 거야. 이겨 황금선. 황금선. 신부족 황금선. 님들께서 1등 번호를 추천해 주실 함성이었습니다. 자, 대박을 내기 위해서 1078회차 첫 번째 번호 이대호 황금손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번호를 뽑아주시겠습니다. 자, 길을 모아서 하나, 둘, 셋, 넷. 네, 15번입니다. 15번. 15번. 네, 15번. 장미수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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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번. 자, 두 번째 번호 함께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황금손. 자, 뽑아주세요. 셋. 야, 행운의 번호 40번입니다. 네. 40번. 네. 40번. 40번을 지금 77회에 1등 번호를 또 2월수로 또 뽑아주셨습니다. 우리 멋진 우리 이대호 황금손님께서 추천해 주신 번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매미 황금손님. 임무교대 했어요. 네, 임무교대. 세 번째, 네 번째 번호를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우, 네. 야, 대박날 4번. 번호입니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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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번! 77회차에 4번 1등 번호입니다. 또 2월수로 78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번호! 하나, 둘, 셋! 13번입니다. 13번! 네. 13번! 네, 장미수입니다. 13번. 자, 볼이 지금 막 여기서 저기서 막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우리 운명이 달려있는 번호, 신부석 황금손님께서 멋진 번호를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운명의 1등 번호 추천, 신부석 황금손님! 하나, 둘, 셋! 야, 5번! 5번! 네. 5번! 당첨! 야, 장미수, 단번 번호 장미수입니다. 5번. 5번. 야, 4번, 5번이 이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77회차 4번이 1등 번호로 나왔기 때문에 4번이 이웃수, 5번을 끌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섯 번째 우리 운명이 달리는 여섯 번째 번호. 자, 황금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복손입니다. 수덕 있는 우리 신부석 황금손님 번호입니다. 하나, 둘, 셋. 와, 네, 31번. 31번. 네, 31번. 네, 신부석 황금손님께서 31번 뽑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또 보너스 번호를 뽑아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누가 뽑아줄까요? 내가 안 했는데요. 네? 우리. 믿어도 되나요? 그러면. 아니, 못 믿을 것 같은데 믿어도 되나요? 일단 믿어보시니까 그래, 하죠. 아, 일단 믿어볼까요? 그러면. 네. 여러분 믿어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믿어볼까요? 네. 아, 네, 믿어보랍니다. 자, 우리 매미 황금손, 동물농장의 성우 매미 황금손이 보너스 번호를 뽑아주신답니다. 자, 기대를 하면서 1078회차 9, 둘, 셋. 와, 와, 17번. 네.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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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멋진 번호.
77회에 1등 번호 2월수로 또 뽑아주셨습니다. 4번, 17번. 야, 멋진 번호 40번까지 이렇게 2월수로 뽑아주셨는데 이 번호가 나오면 대박나는 번호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행운의 우리 경제적인 면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번호를 합창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번, 두 번째 40번, 세 번째 4번, 네 번째 13번, 다섯 번째 5번, 여섯 번째 31번, 보너스 번호 17번. 네, 17번까지 이번 1078회차 1등 번호를 우리 매미 황금손, 이대호 황금손, 심우석 황금손님께서 열심히 뽑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번호가 꼭 당첨될 수 있도록 길을 한번